이 포스코가 지난해 말 최종우 회장 직속으로 물류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계열사의 물류 역량을 한데 모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포스코는 올해 물류사업 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한 뒤에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를 상대로 업계 시세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정비하게 된 물류사업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일단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예, 포스코는 지난해 말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물류사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올해에는 조직 정비를 본격화했는데요.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강판 등 그룹 내부의 물류 담당 인력들이 모두 본사 물류사업부로 이적 또는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조직을 정비했으니 이제 영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는 계열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포스코는 최근 각 계열사에 본사 차원의 물류 주선 계획과 수수료를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규모가 계열사별로 최대 2.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처럼 다른 대기업처럼 우선적으로 내부 물량을 먼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업계 시세 대비 좀 과도하다. 그래서 계열사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들과 논란들이 일고 있는 건데 앞에서 이제 최대 2.1% 수수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닥에서 보통 업계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과도한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물류 주선업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업계에서는 포워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회사가 수출입 화물을 운송한다고 했을 때 배를 잡아준다고 하죠. 이런 화물 운송수단을 확보해주고 통관, 입출고, 하역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데 포스코가 일부 계열사에 부과하는 이 2.1%는 현재 업계 시세 대비 2배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현재 1월 시세 기준 중소 물류 주선사들이 받는 서비스 수수료는 이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0.8%에서 1%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또 작년과 올해는 사정이 더 다르다. 최근 운임이 치솟아서 실제로 물류 주선사들이 받는 비용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들은 똑같은 업무인데 자신들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또 중소업체들한테 발주를 하면 1% 미만에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인데 아무래도 사업부 초기 세팅 과정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 측은 중소기업과는 좀 다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범위가 좀 다르지 않겠냐 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수준을 참고해서 책정한 금액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물류 자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중소기업이나 또 정치권에서도 반대가 거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회사를 하려고 했던 게 자회사의 물류 사업부로 지금 바뀐 거죠? 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물류 자회사 출범을 추진했고 상반기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앞서 대기업 중에서 물류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현대글로비스나 LG 판토스 등이 있고 해외로 치면 글로벌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등도 그렇습니다. 포스코 또한 1990년대부터 물류 자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해 이를 실현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중소 물류 해운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급기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중소 물류 해운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포스코가 국내 주요 화주인데 이 주요 화주가 직접 물류업에 뛰어들면 업계 일감이 당연히 줄 거고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다. 또 해운업계의 경우에는 물류 자회사를 만들면 결국에는 해운업에도 진출할 것이라면서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에는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를 출범하는 대신 본사 내 물류 사업부를 신설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난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포스코가 어떤 물류 자회사 출범을 재추진할 가능성이나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까? 업계에서는 물류 사업부를 만든 포스코 또 계열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포스코가 결국에는 물류 자회사 출범을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인 만큼 작년에는 반대 때문에 잠시 보류했을 뿐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포스코가 물류사업부를 CEO 직속에 뒀다는 것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우 회장의 연임 이후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회장은 오는 3월 주총에서 본격적으로 연임이 확정됩니다. 다만 작년에 국감에 오를 만큼 이슈화됐던 일이고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를 번복해 재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반발을 할 테고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스코 측은 물류 자회사 출범 계획을 철회한 게 맞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